안녕하세요. 올해 성인이 된 05년생 김진우입니다.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9살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청년문화예술 패스를 지급해주고 있어서 오늘은 그 패스로 뮤지컬을 보러 왔습니다. 청년문화예술 패스는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인원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되오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05년생들은 꼭 신청해 발급받기를 추천합니다. 협력 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포인트를 지급받아 공연과 전시를 무료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패스를 발급받아 보겠습니다. 이제 공연장으로 떠나봅시다. 저는 오늘 좋아하는 뮤지컬을 비용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1인당 최대 15만원의 공연과 전시 관람비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정말 큰 혜택인데요. 청년문화예술 패스를 발급하고 사용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패스를 발급하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기회까지 빼앗아버리게 되니 모두 잊지 않고 알뜰히 사용해요.